이 집으로 이사를 온 지 7년 만에 굳게 닫혔던 문은 열렸지만 청소를 위해 모인 많은 자원봉사자들 사이 그 어디에도 아이들과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바퀴벌레뿐이었습니다.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 집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문 열었을 때는 진짜 정말 그 폐가인 줄 알았어요. 변이 묻은 이불 위에서 그 이불하고 또 그 바퀴벌레가 죽은 시체가 널브러진 그 거실에서 이제 7살 된 그 애랑 9살 된 애랑 그 발로 변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고 있었고. 경찰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방에서 저한테 또 갖다가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거를 일체 다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 청소하지. 오늘은요 지금 정말 봉사자니까 왔으니까 여기도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정말 집이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못하지. 네 명의 아이들이 발견된 집안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집어넣은 애들이 그 밑에다 집어넣어 놨고. 여기 저기 저기서 뿌려야 되니까 아우 장난 아니야. 집안은 그야말로 바퀴벌레 천국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런 데서 산다는 게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폐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솔직히. 쓰레기와 벌레로 가득한 집안에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발가는 거예요? 네. 와, 시체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집에서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주인이 된 듯합니다. 아이고야. 잠깐.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을 이 엽기적인 생활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 되려 그러면 우선은 사람이 안 살았다고 보거나 아마 10년은 방치했지 싶어. 2년 전에 저기 떨어졌던 거. 컴퓨터 수리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대. 2년 네? 전에 컴퓨터 수리하러 들어온 아저씨가요. 네. 이런 거 여기 들어와서 컴퓨터 고쳐주고 가셨대. 2년 전에. 2년 전에? 하지만 아이들이 분명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빨래와 쓰레기가 뒤섞인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와 그릇이 쌓여있는 부엌에서 끼니를 때우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방 안에 엎드려 숙제를 했을 것이며 저녁이면 4남매가 함께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인분이 묻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